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현 상황에서 더 발전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현 상황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 역시도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현 상황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만이야 실전 투자에 대한 성공 확률이 높아질 텐데요. 자, 그런 의미로 주식 레벨업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의 능력을 하나하나 세워드리기 위해서 오은택 멘토님이 올바른 실전 투자에 대한 원칙을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은택 멘토와 함께하는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핵심을 파악한다. 투자의 기술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투자의 백 오은택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장 다들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장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20주선을 소폭 하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염려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21선 위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매번 시장의 맥도 짚어드리고 종목 관련된 맥도 짚어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하루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회차, 2회차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한 얘기도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점 시청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장에 대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죠? 자, 그럼 현 시장의 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월요일 시장 분위기를 좀 하나씩 살펴보고요. 시장 상황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오은택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예상 밖으로 견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주에 어느 정도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죠. CPI에 이어 PPI가 시장 예상치를 조금 많이 상회했어요. MON 기준으로 두 배를 상회하는 지수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또 이제 다들 아시는 연준 의장 파월이 지난번 회의보다는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매크로 지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PPI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자마자 원달러 환율도 경고점 부분까지 상승했고, 뭐 2년물 국채 금리도 그렇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대외적인 매크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월요일 장, 그래도 조금 20주선 정도는 소폭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염려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제가 포인트를 뒀던 건 외국인의 현선물 포지션이었는데, 다행히 코스피 순매수세 보였고 선물도 순매수세를 보였다는 점. 이 점이 어느 정도 긍정 포인트고, 왜냐? 매크로가 소폭 악화된 상황임에도 그런 긍정적인 수급이 펼쳐졌다는 거.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 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새벽 3시 반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어쨌든 지난번보다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화요일, 수요일 장에 오늘처럼 견조하다. 그러면 그때 어느 정도 매파적 발언이 반영되면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고 만약에 그 전에 화요일이나 수요일 장에 미리 선반영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발표 FOMC 회의 발표 시점이 악재 해소,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렇게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세부적으로 다음 화면으로 보면 제가 이제 타이틀을 몇 개를 뽑아왔어요. 제 이제 마음에 드는 타이틀. 뭐냐면 쉽지 않은 2700선 안착 FOMC GTC에 쏠린 눈. 그렇습니다. 2700선 일장 춘몽이었어요. 하루 반짝 올랐다가 돌파했는데 안착하지 못하고 내렸고 이 원인에는 FOMC 회의에 대한 파월의 발언에 대한 뭔가 두려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이런 시장의 평가가 줄을 이뤘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GTC, 다들 아시는 이제 글로벌 주도주죠. AI 반도체 모멘텀으로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 관련해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2024가 오늘 개막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FOMC 회의가 단기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장에 하방이 안 나오면 목요일 날 나올 수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시소게임처럼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기존에 우리 많이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 시장을 주도해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내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수의 종목이라도 뭐 빨간불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많죠. HBM도 있고 뭐 CXL도 있고 여러 가지 뉴로모픽도 있고 종목인데 GTC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기사화가 되면서 신기술에 대한 뭐 기사화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보이고 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봅니다. GTC 다음에는 지금까지 글로벌 주도주 그리고 반도체 특히 이어온 여러 하단의 종목들이 이 이후에는 이라고 시장이 물었을 때 그 지금 현재 주가 수준에서 뭐 숫자로 증명을 하든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긴 없지만 21일 발표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느 정도 또 중요 체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사실은 지난 주에 조금 이제 시장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때 뭔가 긴가민가 할 때 저는 그럴 때 기술적 분석 차트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예요. 근데 보니까 지난번에 몇 거래일 전이죠. 갭을 띄웠던 이 부분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 필라델피아 지수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우상향만 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 가격대가 되면 그 가격이 적정한지 시장은 물어봐요, 항상. 그래서 고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단기 조정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 단기 조정에 그칠 수 있겠다구나라고 기술적 분석에도 포착한 건 여기에선 뭐냐면 이때 갭을 띄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꾸면서 상승 반전의 그 양봉 도치가 떴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도 조정에 오더라도 그렇게 길게 오진 않겠구나. 단기 조정에 그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또 이제 들어가자 보면 제가 이제 계속 이 이후에 나올 기법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는 항상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을 쫓습니다. 개인 투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외국인이 매수를 하든 기관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건 다 긍정적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타이틀도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최근에
차, 은, 우, 알, 조. 이게 앞 글자 뭐 그 단어를 딴 건데 자동차, 은행, 우주, 방산, 알테오젠, 조선. 매수, 외인, 웃었다. 이게 비단 이게 밸류업에 대한 세부적인 그 뭐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된 이후 한 2주 정도 이후에 나온 시장의 평가인데 뭐냐면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들이 시세를 보였고 그 자동차, 은행, 우주, 방산, 알테오젠, 조선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보인 이후에는 외국인이 먼저 아래에서 매수를 잡아놨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알테오젠만 네. 이렇게 네네. 종목이 따로 나온 거예요? 알테오젠? 아, 네. 이게... 다 섹터인데. 섹터만큼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기존에 알테오젠 그나마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 중에서 유달리 뭐 HLB 그룹주도 있지만 알테오젠 유독 돋보이는 종목이라서 그리고 사실 제가 기자 입장에서도 뭔가 이렇게 되게 위트 있잖아요. 차은우 알죠? 이 앞자를 그쵸, 우리 배우 따고 싶은 걸 좀 따서 생각해요. 얘기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차은우 그렇죠. 알죠? 네, 네. 누구나 다 아는. 그래서 여기서 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법을 알기 전에 중요한 거. 어쨌든 시세를 내는 종목들 패턴을 보면 외국인 이 프로그램 매수세든 하단을 지지해주고 기관이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시세를 이끌어주고 개인 투자자는 그 이후에 달려드는 패턴. 대부분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이 종목들도 만약에 개인이 먼저 샀다. 이게 좀 애석한 부분이기도 한데 개인이 이 자동차, 뭐 차은우 알죠? 뭐 이런 종목들을 샀다. 그러면 이런 시세를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항상 제가 고민하는 포인트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 어쨌든 이런 방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상.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그들보다 왜 매번 연말에 수익률 평가하면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꼴찌일까 이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번 1, 2등을 하고 개인 투자자는 왜 매번 3등일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도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캐치한 게 뭐냐면 큰손 연기금이 챙기는 밸류업 시총 큰 종목 주목받나 이것도 눈에 든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이제 GTC2024가 기존의 시세를 내온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추가적인 시세를 내는 분명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21일 폐막할 때까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지수도 그렇고 연기금이 지난주에 금융위 만나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논의가 있었고 운영하는 금액 자체가 넘사벽이죠. 개인 투자자 뭐 투자금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했을 때 하단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연기금이라는 백기사가 남아 있다. 이 부분 체크를 해 드릴 거고 또 이제 또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해서 시세를 보인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연기금이 매수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을 보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연기금 관련된 기사 타이틀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긴 한데 오늘 이제 시장 짚어드리면 결론적으로 보면 거래대금으로 확인되는 건 관망세였어요. 최근에 코스피도 그렇고 네. 오늘 코스닥도 그렇고 다 거래대금 자체가 10조 원을 하회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파월이 원칙적인 뭐 2% 룰이나 뭐 이런 뭐 3회 연 3회 그런 이나 기조를 유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뭐 CPI, PPI도 그렇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마당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때까지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자라는 게 이 거래대금으로 표현이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주요 매수 주체를 봤을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키포인트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다. 왜냐?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 지연 우려에 올랐고 국채금리도 그렇고 분명히 외국인 수급에 불리하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 순매수 때 보였고 선물 2,400억 정도 순매수 때 보였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장 중에 장 후반에 변하는 거를 좀 본 게 원래는 이 연기금에서 900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길래 아까 그 처음에 첫 화면에 전 화면에 띄워놓은 연기금이 뭔가 이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이 했을 때 뭔가 백기사처럼 짜잔하고 나타나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조금 더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시장의 맥에서 마지막 화면인데 뭐냐면 여러분 이거를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까만색이 코스피 지수 흐름입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 코스피 지수. 그리고 노란색이 방금 전에 웃었던 외국인. 외국인. 그렇죠. 네. 이게 기간이 언제냐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오늘까지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시장 흐름이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그죠? 외국인 주도 하에 외국인 순매수세 하에 시장은 따라갔다. 외국인, 그러네요. 외국인이 주도했다. 코스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반면에 개인은 많이 덜어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기관도 중립 이하. 오히려 덜어냈어요. 다만 제가 아까 백기사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연기금 보라색 연기금이 이렇게 1일부터 3월 오늘까지 하면은 그냥 평행선 같지만 3월 달만 놓고 보면 소폭 고개를 조금 빼꼼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외국인이 여기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게 이 아까 종목 얘기도 괜히 드린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외국인이 사주면 좋아합니다. 있는지. 개인 투자 입장에선 더 사주겠지. 근데 지수도 마찬가지고 많이 종목을 사놨다는 건 그만큼 비워놓을 여지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비웠을 때 그 하방 변동성은 클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체크하시라고 외국인이 주도했지만 언제 매도 포지션 전환할진 모르는 상황이다. 이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트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네. 그 외국인이랑 그 코스피 지수는 이제 배열이 정배열로 이렇게 같이 비례해서 가는데 그렇죠. 왜 저 주황색 라인에 있는 개인은 왜 거꾸로 코스피랑 가는지 늘 왜 개인은 반대로만 좀 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공교롭게도 뒤 화면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증시 대전망에 나와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화면도 준비를 했거든요. 왜 엇박자를 타느냐에 관련돼서는 이 주식 생태계, 주식 메커니즘까지 들어가야 되는 조금 복잡한가요? 딥한 얘기라서 네.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아쉬워요. 그냥 결론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 너무 아쉽습니다. 시장의 흐름에 조금 발맞춰서 지금 결코 올해 들어서 시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차별화 장세는 이어지고 있고 순환매는 지속되고 있지만 충분히 개인 투자 입장에서 포트에 어떤 종목을 넣어놨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웃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못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엇박자를 타는 이유에 관해서 물으신다면 정답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들보다 조금 앞서는 매매를 해야겠고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겠죠. 제가 그거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이 궁금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신 부분들 있다면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차은우 알죠? 여러분들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은행, 그리고 더불어서 또 지금 우주, 알테오젠, 저의 조선 섹터들 지금 굉장히 좋다. 외국인들이 내 종목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지 수급적인 측면들을 보는 게 수익을 높이는 데도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서 한 상황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제 종목은요, 지금 괜찮은 종목인 건가요? 아닌 건가요? 종목에 대한 처방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여러분들 해드릴 예정입니다. 처방전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켜주시고 카메라 기능 클릭, 지금 보이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는 2024 누르고 종목에 대한 이름,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을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또 오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정리해봤고요. 그럼 종목에 대한 기술로 잠시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타점을 잡아내는 핵심 강의. 자, 종목을 발굴하는 그 노하우, 비법. 사실 이게 가장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우리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어떻게 우리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까요? 결코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다. 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제 기법 관련돼서 네. 뭐 임계치라는 표현도 이제 알려드릴 거고 할 건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결코 멀지 않다는 거. 노력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그리고 좋은 멘토를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공부를 하는지 그거 중요한데 그 부분도 체크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한 기법, 종목 매수 타점. 결국 주식은 평단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상반기에 그 에코프로라는 종목,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과 20, 30만 원 그 하단에서 매수하신 종목, 매수하신 분들에게 그 에코프로라는 그룹은 똑같은 실적이고 똑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 똑같은 차트를 보이고 있는 똑같은 종목인데 남들이 봤을 때 그분들 평단가 차이로 인해서 어떤 분들한테는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목이라도 언제 어느 타점에 매수 타점을 잡는지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종목이 나한테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디테일하게 오늘 기법을 통해서 설명드릴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어떤 방법인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방송 출연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 검증? 이거는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결코 다른 곳처럼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거 뭐 X 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뭐 5% 기준으로 해서 총 예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총 68종목을 기법을 통해서 포착을 해서 매수 타점을 실제로 방송에서도 드렸고 그중에서 이제 제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삼는 건 뭐 증거 거래 세라든지 어느 정도 재반 비용 빼고서 최소 5% 정도는 종목 공략했을 때 남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최소 기준 5%를 정했을 때 네. 68종목 전 종목이 그 5%를 오. 만들어냈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럼 10%는 이라고 했을 때 89.7 그러니까 10종목쯤 9종목 육박하게 됐었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포트에 한 번쯤 생각하시는 거, 뭐 100% 이상, 그쵸. 뭐 200% 이상 가는 종목. 보니까 조금 이것도 유의미한 데이터이긴 한데, 다섯 종목 쭉 한 종목이 100% 이상 수익권을 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뒤에 100% 종목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도 뭐 자랑만 하자면 뭐 신성 델타테크 2100%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왜 제가 중요하지 않냐고 하냐면 네. 고점 기준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여러 번 보시잖아요. 고점 기준으로 이만큼 해도 이만큼 남기기 어렵습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이렇게 드렸어도 대응 못 하셔서 바쁜 일상 중에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떨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화려한 종목들 간 것보다는 대응을 못 하셨을 때 이런 내가 공략을 드렸는데 대응을 못 하셨는데 빠진 종목에 대한 뭔가 AS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더 포커스를 둘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신선한 물고기라 치면 물고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한 끼 배부른 것보다는 여러분들 평생 재테크 수단으로 주식하실 거면 제가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 화면을 이제 자꾸 띄워놔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무조건 올라가면 좋겠죠. 근데 주식은 무조건 없잖아요. 100%도 없고. 다만 어느 정도 그 매수 타점을 조금 유의미하게 잡아서 일정 엉덩이 투자, 기간 투자 하니까 68종목 중에 전 종목이 다 최소 5% 기준을 충족했다는 거가 저는 가장 유의미한 지난번 그 기법 강의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번에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시장 탓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갖고 실적도 잘 뽑히고 차트도 좋은데 시장에서 사주는 사람이 없고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아서 종목이 내렸을 때 가장 속상하기도 한데 시장 어떤 그래서 시장 흐름이나 추세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는 어떤 시점에 이런 68종목을 남겼냐면 보시면 이때예요. 이때 지금은 오늘이죠. 오늘이 이 시기라면 조금 오래되기도 했는데 이때는 언제예요? 이게 재작년 10월부터 작년 3, 4월 한 1년 정도 됐죠. 네. 시기를 물어보셔가지고 네. 보시면 등락이 있다는 거 여기서도 확인이 되죠. 좋았습니다. 시장 좋았어요. 근데 또 오른 만큼 내린 상황이었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줬고 다시 한번 소폭 조정 주다가 올랐고 또 조정 준 이 국면에서 했는데 그죠. 주식 어느 정도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이 저점 높여가는 추세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어요. 근데 충분히 제가 이 기법을 통해서 종목들을 공략해봤을 때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조금 상방 추세에 나오거나 조정이 이렇게 조금 다소 크게 들어오거나 했을 때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올라올 종목은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68종목이 전부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거. 그리고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저는 자꾸 이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 더 두고 있긴 한데 여기서 뭐 당연히 더 오르면 좋죠. 뭐 2700, 800, 900 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서 충분히 기법을 통해 적절한 평단가 좀 아래에서 잡아놓으면 그런 매수 방법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적어도 지금 포트 상황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지난번 결과를 이렇게 해보면서 복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오늘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지식의 임계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앵커님 물이 몇 도에 끓는 줄 아세요? 36도 이상의 100도죠. 36도 온도네요. 우리 몸의 온도. 그렇죠. 100도요. 몸의 온도. 100도. 네. 네, 그렇죠. 네. 100도죠. 그렇죠. 근데 지식에도 물이 그러면 99도에는 안 끓겠죠. 그렇죠. 1도만 올라가면 돼요. 1도만 아니 99도에서는 그냥 기포만 발생하는 단계고 딱 1도만 올라가면 팔팔 끓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주식 투자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99레벨에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1도를 채우지 못해서 어느 정도 헤매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1도 채워드릴 거예요. 이런 기법을 통해서든 시장의 맥을 통해서든.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그 지식의 임계치라고 할까요? 꼭 뛰어넘는 99의 레벨에 계신 분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뭐 약속이든 뭐 술 약속이든 접어두고 증권 방송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열정은 99도거든요. 제가 1도는 꼭 채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귀를 또 해봤을 때 매매 종목수 최소화. 앞서 한 7, 8개월 정도 68종목을 공략했는데 결코 많은 종목수는 아니거든요. 물론 제 개인 매매는 훨씬 적습니다. 왜냐? 매매 종목수를 최소화해야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시장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대응 여력이 생기고 소위 말해서 밑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이거 제가 이제 증시 대정망에서도 똑같이 보여드린 표현인데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거 먼저. 이거 NH증권 그냥 그 모집단이라서 좀 작긴 한데 지난해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 수익률이 14%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회전율, 종목 회전율이 가장 적은 19세 미만 분들이 파이팅 하셔가지고 가장 좋은 17% 평균 이상 수익률을 남겼고 가장 많은 회전율, 종목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꾸신 분들 5, 60대 노익장 과시하시면서 13, 14%. 이게 전체적인 표본으로 따지면 2, 3%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전체 포트 수익률을 따지면 꽤 큰 수치랍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종목수, 종목 매매 횟수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왜 외국인이랑 다른 방향을 가는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것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작년 상반기만 해도 2차 전지가 하늘 뚫고 날라 계속적으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개인 투자자분들 포트에서 가장 많이 빠져나간 게 결국 보면 2차 전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매수 가장 넣은 게 많이 넣은 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N, LG 화학, 포스코 퓨처 뭐 솔루션, 이노베이션, SDI, LNF 그러고 보니까 한 종목 빼고는 다 2차 전지예요. 그러네요. 그죠? 네.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 시장은 분명히 너 이 주가가 적정 주가가 맞아라고 물어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구간임에도 올라가니까 지속적으로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포트를 안타깝게도 최근에 주도 섹터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상당히 네, 잘하시네요. 기아, 현대차. 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조선 관련해서 삼성 중공업도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요즘 잘 나가고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을 조금 더 내가 진득하니 기다렸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갈아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종목 수 최소화 어느 정도 제가 기법을 통해서 이런 기법을 적용하다 보면은 종목 수가 최소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좀 진부한 얘기이기도 한데 속도, 방향,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조금 남들보다 남과 비교하는 거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인생도 그렇고 이 주식 수익률도 그렇고 속도 빨리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어지는 방향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고 잘 잡고 있다면 충분히 기다렸을 때, 기간 투자했을 때, 엉덩이 투자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시장이다라는 거, 이 부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법 강의를 드릴 건데 지금 바로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이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름은 일단 이슈 전 선침의 기법입니다. 이슈 모멘텀이 형성되기 전에 차트를 보고 미리 들어가 있자 이런 컨셉이고 이 종목 이런 기법은 사실 단기 스윙 제가 이제 이상적으로 보는 단기 스윙 기간은 5거래일에서 10거래일이에요. 그리고 스윙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기법으로 적정한 기법인데 차트가 정답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주식에 정답 없습니다. 그냥 정답에 가까워지는데 차트 기술적 분석이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포인트고 여러분들 뉴스 기사나 리포트, 너튜브, 지인정보 통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실 거예요. 결과가 꾸준하게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세요. 그게 아니라 뭔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도 뉴스에서 분명히 좋게 이 종목 더 간다고 했는데 이 종목이 뭔가 특별한 모멘텀 뭐 수주장구도 빵빵하고 이래서 좋게 해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그게 결과치가 안 좋은 상황으로 자꾸 펼쳐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기법에 조금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시중에 기법 한 1000가지는 넘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각자만의 기법이 있고 뭐 특화된 그게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기법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보조지표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잡다한 거 다 지워도 돼요. 볼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다 지워도 됩니다. 캔들 이평선 거리량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2080 룰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경영학 용어이기도 한데 별로 먼저 말씀드리면 상위 20%가 80%의 시세를 주도한다는 뜻인데 우리 안 와닿으시죠? 백화점 매출에서 VIP 20%, 상위 VIP 20%가 그 백화점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그걸 빗대서 2080 룰이라고도 하는데 종목에서도 그게 표현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차트 이제 제가 이제 캔들 모양을 빗대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거래일 함축된 욕망치 주목.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나오면 우리 다 신나죠. 좋죠. 너무 좋죠. 응?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만 올라가지 오히려 그 영망치, 영망치 해주지 2차 VI까지 가고 상한가를 가면 조금 아쉬워하는 적도 이제 덜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죠? 왜 다른... 장대 양봉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VI가 발동,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네. 발동되고 2차까지 가고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셔요, 실제. 그리고 어느 포인트냐면 이때 제가 이거는 실증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시세를 쏘니까 이 상방에 매물대가 급격히 늘어나는 거. 그거 대부분 개인 투자자 매수세라고 이렇게 몇 번 언지를 드린 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쏘면 아, 이 종목이 더 갈 거라는 생각으로 올라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대시세를 내는 종목들 보면 뭐 2연상을 가고 3연상을 가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아도 제갈길을 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봤을 때 제가 주목한 건 거래량일 때 실린 장대 양봉과 그 이후에 눌리는 과정, 그게 하루 거래일 만에 표현된 게 이 영망치 캔들이라는 거.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이 다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의 전환, 그리고 이 한 번 올렸다가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근처에 있는, 이 그 위에 있는 올해 만약에 그 종목 들고 계셨던 분들은 갑자기 장대를 세우면 많이 많고 생했으니까 그 보상 심리로 실제로 팔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상방 악성 매물 청소 과정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눌림 이 두 개의 이 거래일의 모습이 하루 만에 나타난 게 이 영망치형 캔들이라는 거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삼역 5번 치고 바로 이제 기법 두 가지 연속 기법인데 뒤에 이제 차트를 보고 예시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실제로 공략 가능한 자리에 있는 종목도 세 종목 엄선을 해봤어요. 그 부분까지 꼭 이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역삼역 5번 출구 오늘 이번에 임계치란 말을 이제 괜히 꺼낸 게 아니라 이슈전 선침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지난번 그 강의를 통해서 아셨는데 역삼역 5번 출구까지 융합해서 같이 사용하면 정말로 좋은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어서 제가 혼합해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이것도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에요. 이 종목은 이슈전 선침에는 아까 단기 스윙과 스윙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은 기법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삼역 5번 출구는 스윙과 중장기 조금 더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 조금 더 가치 투자에 포커스 두시는 분들한테 더 좋은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죠? 평균단가 싸움이에요. 똑같은 종목 삼성전자를 10만전자 가자 했을 때 8, 9만원대 평단 형성해 놓으신 분들은 시총 1위 국내 최고의 기업인데도 나한테 싫은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예전부터 4, 5만원대 잡아놓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게 효자 종목이겠어요. 결국 똑같은 종목이라도 내가 얼마의 평단가를 만들어 놨느냐의 싸움입니다. 주식은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들 싫어하시는 역배열 이게 이동평균선 개념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동평균선은 예를 들어서 5일선이라고 치면 5일 어떤 종목의 5일의 종가 평균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그럼 10일은 10일 종가 평균을 쭉 연결한 선이겠죠. 역배열 뜻은 뭐냐면 정배열의 반대인데 원래는 5일선이 제일 위에 가고 가장 단기 기간이 이동평균선이 위로 가는 게 정배열이고 그 반대가 5일선이 맨 아래로 가고 10일선이 그 위로 가고 20일선이 그 위에 있는 그걸 역별이라고 하는데 그 직관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싸다는 뜻이에요. 왜냐? 지금 최근에 5일 평균이 가장 낮다는 뜻이거든요. 그 위에 뭐 120일선, 뭐 240일 평균보다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와 있다. 이동평균선으로 캐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별. 보세요. 역삼역 5번 출구를 제가 아까 차은우 알죠. 그분 그 마음을 이해한 게 저도 억지로 따다 붙인 것도 있거든요. 보시면 역 5거래일 3. 네.
역망치 역. 아, 역망치 역. 그리고 5번 출구. 아, 이거 따온 건데. 5번 출구. 그죠? 조금 억지 같죠? 아, 억지 같아도 이거 이해하면 쉬워요. 다시 역삼역할 때 역은 역배열, 역배열. 3, 삼거래일, 삼거래일. 역, 역망치, 5번 출구, 오거래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변론지에서 말씀드리면 어떤 종목이 역배열에 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쳐다도 안 보실 거예요. 왜냐, 소외주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이상한 조금 뭐라고 할까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없습니다. 다들 안 가는 종목에 대해서 속된 말로 잡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지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내려와 있는 종목들, 역배열에 있는 종목들에서 정말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가 이 역상역 5번 출구의 컨셉, 가장 중요한 컨셉이에요. 보시면 역배열인 종목을 아, 이 종목 이거 빼먹었네요. 이 종목은 신규 매수 타점으로 엉덩이 투자 가능하신 분들한테 너무 좋고 지금 손실권에 만약에 30, 40%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인데 추매 포인트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 좋습니다. 뭐냐면 분명히 추매 포인트를 잡고 계신다는 거는 그 종목이 빠졌다는 뜻이겠죠. 내가 매수한 단가보다 많이 빠졌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럼 역배열을 가리킬 가능성이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중에서 제가 포착한 건 이것도 확률적으로 어떻게든 100%는 없지만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선 그 종목이 역배열인 상황에서 그 하단에서 5거래일 중 3거래일 연속된 양봉 그게 꼭 바로 연달아서 양봉이 나오지 않더라도 5거래일 놓고 봤을 때 3거래일 양봉이 떴다. 거기에 역망치가 붙었다. 그러면 확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니 시간이 금방 갔는데 제가 자세하게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하다 보니까 차트를 그럼 보면서 조금 이해를 더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 엔비디아 AI 영상 분석 관련돼서 부각받고 있는 C랩도 지금 와서 너무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이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보면 안타까운 게 여기 매물대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 매물대 쏘니까 이 가격대 17,300원 부분에 매물대가 꽉 차거든요. 이때 따라간다는 거죠, 대부분. 근데 우리 역삼역 5번 출구나 이수전 선취매를 통해서는 이 역배열인 구간. 제가 이제, 그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으로 이동평균선을 해놨는데, 보시면 단기 이평선은 어느 정도 수렴하는데, 5일선, 11, 21, 61, 121. 역배열인 구간이에요. 그죠? 역배열인 구간에서 저점을 확인합니다. 12월 26일 날. 그 이후에, 그 다음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5거래일. 네. 하나, 둘, 셋. 그죠? 3거래일 만에 얘는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종가 기준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도 충분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된다. 이 포인트 따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융합해서 쓰는 경우가 저는 솔직히 더 선호하긴 하는데 보시면 이때도 한 번 더 나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역배열. 여기서 단기 저점 이때죠. 확인하고 네. 연속된 양봉 하나, 둘, 셋 떴는데 몇 거래일 지나지 않아? 거래량 동반된 이때도 못해도 기존의 거래량 10배 정도 상회하는 거래량이 붙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역망치가 예쁘게 섰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아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미 역배열인 구간에서는 이 종목은 결코 급등주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매매가 아니라고요. 그러네요. 아무도 관심이 없을 타이밍이라는 거.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충분한 매수 기회 그리고 시세 이런 패턴. 이런 종목들만 찾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2,500억에 상장된 종목 다 매매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뒤에 이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역배열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이 구간에 역막지가 뜬 구간.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도 역배열인 상황에서 하나, 둘, 여기는 들어가 있죠. 다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임계치만 넘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임계치. 제가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토익으로도 더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 보시면 저점 단기 저점 확인한 이후에 하나, 둘, 셋 하고 이때 종가 기준으로 했는데 얘는 거래량이 빵 터졌죠. 역망치가 섰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네. 그죠? 이런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농화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포인트. 아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극히 드물어요. 시장 추세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매크로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려고 한 거고, 이런 똑같은 패턴을 보였더라도 100% 가느냐? 아닙니다. 100% 없어요. 다만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고, 그 이제 최근에 반도체는 강세, 계속 강세였었고, 올해 들어서 2차 전지가 리튬 가격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리튬 주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지점과 맞닿아야 이게 기법 유의미한 거라서, 무턱대고 지금 너무 업황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에 이런 표현, 이런 차트 명이 나왔다고 100% 뭐 올라가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업황이나 이런 부분도, 모멘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 동원 시스템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관심 없어 할 기간을 지나고 꽃이 만개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종목 세 가지 이 기준으로 선별을 해봤어요. 테이펙스라는 종목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테이펙스라는 종목도 원래는 음식료 그 포장 관련 네.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2차 전지 신사업 진출 관련된 이슈로 어느 정도 이 역배열인 구간에 어느 정도 거래량 들어오고서 기법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거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KN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액칭냉각 관련해서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액칭냉각 관련 종목 중 2등 주긴 한데 충분히 좋은 자리 있습니다. 그리고 기법에도 포착이 됐다는 거. 그리고 GI텍,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지금 뭐 반도체든 2차 전지든 꿈의 기술로 불리우는 종목, 전고체 배터리죠. 2차 전지는. 반도체는 뭐 유리기판도 있고 뉴럼버핏도 있고 하지만 그런 신기술에 맞닿아 있고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확보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라서, 그리고 차트도 아래에 있고 해서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제가 충분히 시간 조절을 또 못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제 안에 있는 거를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 전달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속도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오모텍 클래스에서 제가 이제 톡에 들어오시면 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나 전략 관련돼서는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생각보다. 네. 역삼역 3번 출구, 5번 출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배열 3거래일 역망치, 그리고 5거래일까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업황, 재료까지 잘 살펴보시면 강한 퍼포먼스가 나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노란톡방에서도 아 정말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라고 하면서 우리 솜사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쵸,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멘토가 저희한테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방법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오픈 클래스, 무료 클래스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시간 실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부하실 수가 있고요. 온라인 또 교육이 진행됩니다. 무료로 어떻게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매수, 맥점, 분석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성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 자료집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택으로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노란톡방에 온택 클래스라고 지금 바로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있습니다. 스캔하시고 2024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다양한 또 정보와 선물들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좀 아쉽게도 종목 상담하지 못했지만요. 내일 저희가 더 많이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식 레벨업 클래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